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 밖에는 아주 바람이 불고 난리 났습니다. 섬나라라서 그래요. 부부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영상들의 통계를 보다 보면 아내분들이 더 좋은 부부관계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고 노력한다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배우자를 주제로 하는 영상을 단연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이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영상,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를 23만 명이 보셨는데 그 시청자분의 86.7%가 여성분들이셨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의 그 욕구와 심리는 무엇인지 아내분들은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생활과 관련한 아내들의 욕구와 심리를 다룬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이 영상은 우선 시청률도 조져옵니다. 이제까지 3만 2천 명밖에 보질 않았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의 10%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성별도 50대 50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암컷으로서 결혼생활에서 기대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에 대해 아주 무식하면서도 굳이 또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결혼생활에 행복해하고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또 있어요. 그냥 거저 먹으려는 거죠. 아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당연히 그 욕구 해소도 해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세상 아주 편하게 삽니다.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 벌어다 주고 어쩌다 합체만 잘해주면 아내들이 행복해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정작 여성들의 성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무작정 아내 위로 올라가 피스톤 운동만 열나게 하고 내려오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그게 아내를 위한 합체입니까? 남편을 위한 합체입니까? 그저 자기가 사정을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게 어디 아내를 위한 합체겠습니까? 아내는 아직 데워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묻죠. 좋았어? 이런 개이씨. 뭘 어쩌자는 건지 같은 남자지만 아주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 무지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쫓겨나기 딱 좋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쁜 짓 하고 귀여움 받을 짓 해야 그나마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남편들이 은퇴한 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내는 이런 은퇴 남편을 원한다 입니다. 남편분들은 쫓겨나기 싫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엊그제 올린 은퇴한 남편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라면 오늘은 그 반대되는 아내의 시각으로 본 은퇴 이후의 남편의 태도와 마음가짐이겠습니다. 예쁘고 착하게 굴어야 아내에게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자세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출처를 밝히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내용에 수긍을 하고 뻑뻑하고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뭔데 이런 망측한 내용을 올리냐고 또 지랄지랄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시작하는 행복한 부부생활 가이드라는 글을 달고 번역 출판된 일본인 호사카 타카시가 쓴 아직도 상사인 줄 아는 남편, 그런 꼴을 못 보는 아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을 기초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의 출처는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5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설문 결과 아내들이 은퇴 남편이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 있나 하나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이런 은퇴 남편을 원한다. 탑5 중에 5위. 아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남편. 설문에 응한 아내들의 19%가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우선
고집 세고 상대방의 의견이라고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남자들을 남자로 선택한 여성분들의 잘못을 먼저 짚지 않을 수 없어요. 눈에 콩깍지 씌었던 그 연애 시절엔 이런 남자가 리더십이 있고 준비성도 있으며 남자답다고 반했잖아요. 무엇이든 자신에게 묻기도 전에 먼저 알아보고 남자의 뜻대로 척척 처리하는 이 남자가 믿음스러웠고, 또이 남자와 살게 되면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만 가꾸고 치장하고 사랑만 받으며 편하게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리더십이 아니고 남자다움도 아닌 독선이고 고집스러움이라는 것, 여자를 경시하고 무시한 태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이 아내 무시는 아이들이 본 앞에서도 행해졌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아빠처럼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연애 시절 여자의 의견을 묻고 또 묻는 남자를 만났다면, 남자가 왜 이렇게 유약하고 혼자 척척 알아서 하는 것도 없고 아주 개무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여자분들도 남자다움이라는 그 허상에 로망을 갖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고집스러워진다는데 아내는 걱정이 앞서죠. 젊어서도 고집센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오죽할지,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두렵기까지 하죠. 우리 남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아내들은 대화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런 아내에게 남편의 무시와 똥꼬집은 아내를 주눅들게 하고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폭력을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력은 아닌 거죠. 아내와 함께 은퇴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대화할 줄 아는 남편, 아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기본 점수 최소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제가 아주 보장합니다. 아내에게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지난 영상, 돈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거를 보시면 아내가 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금 아시게 될 겁니다. 아내는 이런 은퇴 남편을 원한다. 탑5 중에 4위. 가사 분담을 하는 남편. 설문을 응한 아내들의 23%가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은퇴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은퇴 후 아내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남편이 했는데 그로 인한 병은 아내가 앓는 격이죠. 무엇보다 매 끼니마다 식사를 신경 쓰는 것이 귀찮고 매사 참견하는 남편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느지막한 나이에 다시 시작한 격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동안 살림에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참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냄비 뚜껑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뒤져봅니다. 또 아내가 외출이라도 할라 치면 뭐 그렇게 궁금한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죠. 언제 들어오냐? 누구 만나러 나가냐? 몇 시에 만나냐? 언제 돌아올 거냐? 아유, 짜증나. 은퇴 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니까 특별한 갈등이 없는데도 아내는 매사에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남편 은퇴 이후 정말로 이런 지경이 되면 그야말로 아내 입장에서는 인생 후반전에 완전히 똥 밟은 격입니다. 아내들은 은퇴한 남편 밥해주다 죽는다고 토로합니다. 밥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남편이 찬밥 먹는 것을 싫어해서 갈등하는 경우도 많죠. 얻어먹는 처지에 또 찬밥은 싫어해요. 아, 진짜. 은퇴 이후 남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집안일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 스스로 최소한 하루 두끼 정도는 알아서 챙겨 먹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내가 밥을 챙겨주면 남편은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죠, 도리. 또 빨래를 맡아야 하는 것도 가사를 분담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은퇴와 함께 누워서 받아먹는 그 시대도 함께 끝났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남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원한다. 탑5 중에 3위. 건강에 신경 쓰는 남편. 설문에 응한 아내들의 23%가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아내분들은 하여간 안지나서나 남편분들 걱정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고 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야야야,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내가 머리 털라고 병원 가본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다 나. 걱정하지 마. 중장년에 들어서면 이런 호기는 그냥 무식한 객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암도 때를 놓치고 말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에 관한 한 소심하게 살아야 할 일입니다. 금연, 절주,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적인 검진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내는 이런 은퇴 남편을 원한다. 탑5 중에 2위. 밖에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남편. 설문에 응한 아내들의 30%가 활동적인 남편을 원했습니다. 아이씨,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데 뭘 밖에 나갑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돈 버는 거죠. 그러면 아내라도 외출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은퇴 후 목표가 없게 되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될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만나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모임도 뜸해지기 일쑤입니다.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품성이라면 봉사활동도 아주 좋죠. 집에 머무는 것은 더 빨리 늦는 길입니다.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아내는 이런 은퇴 남편을 원한다. 탑5 중에 대망의 1위. 자립적인 남편. 무려 반수에 가까운 43%의 아내들이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를 챙기는 자립적인 남편을 원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수시로 불러대는 틈에 아내는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내를 개 무시하면서 혼자서 할줄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꼭 뒤돌아보고 치울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서 다시 쓸때 찾지 않도록 하고 말이죠. 아내가 항상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냐는 말이죠. 헛바지하고 밥 먹여달라지 않는 게 다행일 지경이랍니다. 아, 진짜. 사실, 1위부터 5위까지 잘 생각해보면, 아내가 원하는 남편상은 우리가 은퇴 전이라도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이라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마음 다 잡고,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보도록 노력해보시자고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아내들이, 아니, 이 남자가 내 남편 맞아? 깜짝 놀랄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 아내의 웃음소리 가득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또 남편들한테 무지하게 잘해줘요. 두 배, 세배 안겨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